아, 표진이 요즘 뭐그빵 사러 다니잖아요? 아, 죽겠어, 나 요즘 빵 사는 것 때문에. 근데 일요일날 자고 있는데 막 깨우는 거야. 그래서, 아, 뭐, 왜? 그랬더니, 아, 빨리 일어나봐, 빨리 일어나봐. 저기, 저 편의점에 가보면 저기 포켓몬빵 떴대. 빨리 가봐. 처음에 막 반항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후환이 두려워서 그냥 일어났죠. 아, 또 마침 갔더니 바로 저 앞에 나갔다는 거야. 그래서 이제, 아, 처박사 가서 와이프 전화해가지고, 아, 이거 없대. 그랬더니, 잠깐만 기다려봐. 아, 거기 한 좀만 더 가면 다른 집에 또 있대. 갔지. 갔더니 또 거기는 아예 그냥 입구에 써붙였더구만. 포켓몬빵 없습니다. 들어오지 마세요. 이렇게 많이 써붙였어. 아, 갔더니만 이 능력 없는 남자 구두 못 구했다고면서 막 구박을 하는데, 애는 또 옆에서, 아, 아빠 왜또 그거 안 갖고 왔어? 포켓몬빵, 포켓몬빵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와, 그 옛날 같으면 그뭐 빵이 뭐 대수라고. 내가 다른 빵 사줄게. 그랬더니 안 된대. 거기 무슨 뭐 스티커가 있다나 어땠대나. 거기 포켓몬 스티커가 다양한 게 있는데 그중에 뭐 되게 뭐 귀한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걸 또 판대네? 비싸게? 어렸을 때 포켓몬빵은 안 사보셨어요? 아, 우리 때 포켓몬빵이 있었나 모르겠네. 우리 때는 국진이빵, 그다음에 뭐 핑클빵?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것 같은데, 나는 근데 그거 별로 관심이 없기도 했고. 아, 또 아픈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. 집이 어려워서. 아, 그런 거 내가 군것질을 못 해봤지. 맨날 옥수수랑 먹고 그냥 감자랑 먹고 그랬지 뭐. 옥수수빵. 아니, 옥수수 그냥 먹었어. 옥수수 빵인 거 아니고 옥수수. 요즘에 시골에서는 빵이 있으면 부자였어. 나중에 그래서 하나 또 얻어왔는데 빵이 막 뒹굴어 다니더라고. 야, 왜빵안 먹냐 했더니 빵안 먹어 그러더라. 그래서 왜 그럼 왜 사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스티커 때문에 샀는 거래. 빵을 아예 채버가 그냥 던져놓고 아예 먹지도 않더라고. 그래서 그냥 나중에 버렸어요 그냥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나왔던 거 다시 그냥 출시된 거죠. 이게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고. 근데 그때도 옛날에 한번 인기였다고 하긴 하대요. 나잘 몰랐는데 뭐 그때도 되게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스티커 모은다고 또 날렸다고 얘기하던데. 포켓몬 종류가 많아서 또 이거 다 수집을 해야. 아, 또 예. 애들 사이에서는 또 이거 많이 가진 게또 일종의 권력이구나. 보니까 막그 당근마켓에서 그 거래하고 막 교환도 하고 막 이런 거 같던데. 띠부띠부씨를 원래 예전에도 이제 교환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당근 거래로도. 그리고 다음에 이걸 뭐 몇만 원에 팔대? 그러니까 이게 빵 하나가 뭐 1,500원인가 그런데 이 스티커 하나가 무슨 몇만 원? 5만 원? 막 이랬던데? 그러면 증정품 일종이 그 띠부띠부씨를 높은 가격으로 중고로 되팔하기는. 그러니까 요새 실제로 많이 거래되고 있잖아요. 보니까 뭐한 마리에 뭐 실성 있는 것들은 5만 원막 10만 이렇게 많이 파더니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한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 스티커 내가 내 마음대로 팔겠다, 거래 얼정한 가격을 붙여서 팔겠다, 제한이 없어. 위법행위도 아니야. 이게 중고 거래라는 게 일종의 민법상 계약인데, 그러니까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? 가격 내 마음대로 정하잖아. 근데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너 비싸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? 안 사온 그만이거든. 스티커의 가격이 정해져 있나? 없잖아요. 붙이기 나름인 거지. 그럼 진짜 심지어 막 100만 원을 붙이고 뭐 그래도 뭐살 사람이 있다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아주 희소한 걸 이렇게 팔 수도 있겠지. 근데 이게 원래는 전자상거래법 혹시 여기에 규정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, 이거는 통신사업자, 통신판매 사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 간 거래는 해당이 안 돼요. 그 대신 내가 혹시 그 사이에서 뭔가 피해를 봤다라고도 보호가 안 되지. 그러니까 그 법에 적용이 돼야 내 보호를 받는데 제한도 안 받지만 보호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. 그럼 포켓몬 스티커 그 띠부띠부씨를 빼고 빵만 대팔면 불법인가요? 그 실제로 뭐 당근마켓 들어가 보면 빵만 팔거나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올라와 있어요.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.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봉한 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건 불법행위예요. 내가 안 먹었는데 그뭐 무슨 상관이야? 개봉하는 순간 뭐 세균에 오염될 수도 있고, 뭔가 다른 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 이걸 위반했을 때첫 번째는 20만 원, 두 번째는 40만 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. 다만 근데 이거를 구매하는 사람, 사는 사람은 제한이요, 제약이 없어요.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는 건 아니고, 개봉하진 않았어. 유통기간이 지났단 말이야. 이걸 판매하는 거 사실은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돼.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개봉한 식품은 절대 거래를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 커뮤니티에서 포켓몬빵이랑 엄청 이만한 뻥튀기를 붙여놓고 이게 덤이다. 그러니까 덤이 어떤 건더 비싼 것도 있어. 막뭐이 얼마 이상을 사야 뭐 판다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있어요. 하니까 뭔가 하나가 인기를 끌면 안 팔리는 물건 같이 껴가지고 같이 끼어팔기 하는 것들이 많다고. 이걸 끼어팔기라고 하는데, 옛날에 그 대표적인 게 허니버터. 아, 그때 보면 막 허니버터에 막 6개가 막 이렇게 2개 막 쌓여 있어. 그거 하나 먹겠다고 다른 거 사야 되는 거죠.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끼어팔기 일종이기 때문에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수 있고,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뭐 당연히 비양심적으로 보이는 행동이잖아. 근데 이게 업계 전체로 봤을 때 경쟁을 저해했느냐, 이걸 판단하는데, 그러니까 위반의 행위가 소지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반했다고 제재를 가하기는 조금 사안이 안 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적으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고,
다만 조금 비난 가능성은 좀 높은 거죠.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뭐 제재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팔고 있잖아. 특히 옛날에 그 허니버터 진짜 심했는데. 하여튼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고생이 많으십니다. 예. 매일 그 주말마다 아니면 통일에도 이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여러 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아버님들을 위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. 저를 포함해서. 예. 그러니까 뭐 근데 깨우면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. 뭐 힘 있나? 아니.